옛말에 말이죠. 예. 우리 저 게을링이 배출한 셀럽이시죠. 기억나시나요? 아 이놈의 새끼 호빵이네. 아, 맞아요. 이놈의 새끼 그냥 호빵이네. 그래서 얘가 호빵이고 예. 하나 이제 오빵이를 데려왔어요. 아, 오빵이. 혹시 모르니까 오빵. 대타로 데려온 거예요. 아, 대타로. 아, 대타로. 아, 호빵이 안 되면. 고구마 안 캐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 자, 캐보자. 고구마가 나온 거 보자. 에헤, 작가 선생님들이 고구마를 안 넣어놨나 보다. 작가님 탓을 하셨죠. 어떻게 드문드문했네. 고구마 값이 그렇게 비싸다냐? 이건 감자네. 누가 감자를 묻어놨다냐, 이거? 기다려. 볼거리가 많은 집이네. 근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긴급 요청을 했어요. 어? 긴급 요청? 긴급 요청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뭐가 있을까? 네. 어? 만나보시죠. 아, 뭐지? 아, 대치열 아프다 세상이. 고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은이 안녕하세요. 어, 보통 이거 강동원 배우가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우산에서 이렇게 쓰는 거.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어떤 일이세요? 요즘 정말 고민이 많아서 걔는 훌륭하다에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예, 들어오세요. 한번 들어오시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놀이터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제 허들처럼 이렇게 나무를 조금 올려놨어요. 올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만드셨대? 이게 이제 그 새우젓통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빵꾸를 내가지고 터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해서 망으로 애들이 그 다리를 안 다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끄떡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놀이기구 한번 해보자. 이리 오니. 자, 이리 오세요. 자, 호빵, 어디 가서? 어, 다 있구나. 자, 호빵, 자,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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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어머,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질리티 하시나요? 어, 어질리티 하시는데? 짱인데? 우와. 자, 뛰세요. 자, 자, 호빵, 다시 한 번. 호빵이 먼저 앞으로 오세요. 그렇죠. 자, 이리 한번 가보세요. 옳지, 옳지, 옳지.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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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회화가 다 들어가 있는데? 사물사회화가? 어이고, 고생했다. 비가 오는데. 이리 내려오세요. 이리 오세요. 형님, 저 아질리티 하시잖아요. 네. 애기 때 어. 이렇게 가르쳐요. 어. 아, 정석대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야, 거의 뭐 수준급인데요? 아니, 그 이거 강아지 맡기면은 하나하나 다 만드셨어요. 아, 재밌는 물입니다. 근데 무슨 고민일까요? 어떻게 해요? 고민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한번 보죠. 이것은 지금 하얀 이렇게 커튼 형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튼튼한 방수예요. 예, 날씨가 좋은 날은 이렇게 감읍니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육남매 꼬물이들이 이제 안에가 있죠. 그래서 꼬물이들이 적은 게 있고 이제 요즘은 좀 커가지고 큰 방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어, 없었는데 그죠? 어, 그러게. 작은 꼬맹이들이.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왜 못 보던 애들인데? 요 애들은 저 밑에 그 동네 아래 동네. 다 쓰러지 가는 그런 옛날 그 계집이 무너질 정도 됐었어요. 들어가 버렸어, 저걸. 지금 이거 세 마리밖에 없어, 이게.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이거 세 마리밖에 없어, 이게. 여기서 지금 어디로 쫙 가는 거,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 저 뜯어내려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세 마리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섯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있게 됐습니다. 1빵, 4빵, 5빵, 5빵. 왜 그렇게 지었냐고 물어보세요. 왜요? 이게 그 애들이 지금 4월 15일 날 태어났어요. 네. 총선, 아니 총선인가요? 뭐 선거 있었잖아요. 어, 4.15. 4월 달이니까 4빵. 4.15니까 1빵, 5빵.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 2빵, 3빵이는 어디다 보냈냐, 주겠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닌데. 아, 그것이 아닌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 돼. 아이고, 저것 어떡해. 자, 어떻게 우리 육남의 꼬물이들. 꼬물이들. 월, 화, 수, 목.
금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끝터리를 빵으로 이렇게 지었거든요. 이게 이제 올빵입니다. 이 올빵이가 상당히 애띠합니다. 여자아이예요, 얘가. 자, 이게 합빵입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게 아이보리 색깔로 알고 있는데 아이보리 색깔인가 모르겠어요. 얘도 여자아이예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숙빵이라고 했는데 하얀 거, 그다음 아이보리, 그다음 이런 색깔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얘는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 그다음 이제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비슷비슷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등치도 제일 커요, 얘가. 봐보세요. 예. 목도 이렇게 크잖아요, 원래. 그래서 목방으로 했습니다, 목방.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 색깔이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금색깔이 나서 여자식을 금빵으로 했습니다. 여자아이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이게 톱빵인데 톱빵이는 털도 길고 새카매요. 그래서 톱빵,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마리를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천을 넘어갑니다. 일단이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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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거의 경매하시는 분처럼. 이렇게 쭉 올라오세요. 오, 이뻐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밥을 저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간식을 주게 됐습니다. 한 번에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1빵, 4빵, 5빵, 호빵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들이 저기 저 안에가 있습니다. 아이고, 집을 내줬네. 너무나도 얘들한테 미안한 감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케어를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자, 아빠 봐봐, 이렇게. 아빠도 이렇게 좀 괜찮아, 아빠네. 목욕 같이. 목욕? 아이고, 여기. 하나, 하나. 이렇게. 아이고. 아, 좀 말이 수도 많아서. 야, 야들아, 나오니라.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한 번 더 털라고? 한 번 더 말리자. 옳지, 옳지. 옳지, 오빠. 응. 옳지, 옳지, 옳지. 아직도 물기가 남아있어요. 자, 우리 저 호빵이. 자,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자, 올라가세요. 옳지, 올라가세요. 앉으세요. 네, 앉아서 옳지. 아이고, 너무 잘했어요. 털 말리는 거. 아이고, 우리 호빵이가 이렇게 크게 될 사람이에요. 전원을 켜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저부터 준비해 주시네. 시골에서 자란 호빵이가 자칫 무서울 수가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간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네요. 편안하니 보이잖아요. 옆에 스턴다. 어디 보자. 어디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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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오이고 뽀송뽀송해졌네. 오이고 이거 너무 아이고 너무 뽀송뽀송해졌네. 요거 봐요 털이. 이야. 헤이. 요거네. 얘들까지 다 키우려면은 10남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힘들고. 아이고, 엄마야. 아, 힘들지. 얘들을 다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입양을 좀 보내야 될 건데. 입양을 아, 그 고민이시죠. 너무 고맙겠습니다. 장도연 선생님, 이경규 선생님, 강영욱 선생님, 대통령님.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본인이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마리수가 너무 많기도 하고. 와, 11마리. 지금 꼬물이들이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제 3개월 됐어요? 입양 보내기는 가야죠. 좀 시기인 거죠. 아니 훈육도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지금 보면은 아주 뭐 쉴 새 없이 예, 훈육하고 예. 교육 가르치고 기다리세요는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예. 조기 교육이 확실해요. 아, 교육이 다 됐으니까요. 교육비가 잘 안 들어가요. 조기 교육 다 완벽하게 끝내놨으니까. 교육비는 줄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 빵 시리즈 6마리
원하신다면 저희가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